화질려 세상 모르고 단잠에 빠져있는 가영씨. 그때 일을 마친 가족들이 돌아왔는데요. 아이고 그냥 아주 팔자가 폈구만 그냥. 여보, 여보 일어나. 어? 여보 일어나. 어, 뭐 왔어? 우리 저녁은? 저녁? 어. 지금 몇 시야? 지금 6시 다 돼가. 아, 빙빙이 잡고 있어. 어떡해. 진짜 못 살아. 정말. 왜 그래? 형수, 우리 먹으라고 달걀살 놔놓은 거예요? 도련 언니, 그걸 먹으면 어떡해요, 진짜 내가. 아버님, 저 좀 나갔다 올게요. 아, 여보. 여보. 여보, 어디 가? 대체 어딜 가야 하기에 이렇게 급한 겁니까? 잠시 후 가영 씨가 도착한 곳은 웬 묘지 앞이었습니다. 엄마 나왔어. 아, 가영 씨 어머니 묘지인가 보군요. 그런데 난데없이 묘지 주변에 땅을 파기 시작하는 가영 씨. 이거 왜 이러는 거지요? 그리곤 집에서 삶아온 달걀을 꺼내는데요. 그런데 어랍시오, 달걀을 미리 파둔 묘지 주변의 땅속에 묻습니다. 이거 당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인데요.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닌 모양입니다. 어? 소금까지? 대체 가영 씨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? 조금은 특별한 아내 때문에 바람 잘 날 없는 이 가족의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